화재가 진압된 곳은 잠실 세내역이었지만 열차에 불이 붙은 곳은 강변역이었습니다. 새 정거 장전에 이미 불꽃과 폭발음을 감지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지만 기관사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라는 안내방송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이어서 김남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메트로는 기관사가 처음부터 화재 발생 사실을 파악하고 대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잠실역에 들어오면서 바로 이제 불꽃이 많이 일어나서 인지하셨죠, 기관사분이요. 하지만 승객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잠실 세내역에 도착하기 새 정거장 전인 강변역에서부터 이미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강변역에 와가지고 아주 굉음이 나면서 불빛이 바짝 났었거든요. 중간 정도 오니까 또 한 번 또 폭발음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당시 기관사는 단순 전기 결함이라는 안내 방송 한 차례만 하고 열차를 그대로 운행했습니다. 불꽃이 일고 두 차례 폭발음이 들릴 때까지 기관사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피 과정에서도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화재 발생 후 신속한 대처 없이 기다리라는 방송만 들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화재로 연기가 나는데도 전철 문이 열리지 않아 직접 문을 열고 나온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트로 측은 성급한 일부 승객들의 이야기라며 문은 정상 작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1, 2분 정도 사이에 좀 못 견디시던 분이 일부가 이제 임의로 문을 열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안에 떨었던 시민 중 일부는 직접 소화기로 불을 끄기까지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